자, 이어폰 끼고요. 키키키키키 진웃기기나다 따까리. 창구랑 캡처했다고 뭘 캡처해? 나는 족구의 에센체인지를 사와준 적이 있다. 예스 오어 노. 너 아무리 그래도 담배 심부름 좀 아니죠? 난 딴 방송 볼게.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아, 안녕하세요. 아, 야, 반갑습니다. 수박천지. 형 어몽어스 너무 거만해지면 비호감 되니까. 아, 네. 야, 이 소리 괜찮은가? 야, 다영아, 그러면은 저방 만들고 초대해가지고 가자. 바로 가자. 제 추정님 초대만 드리고 제 바로 방 파겠습니다. 오케이. 얍얍얍. 이거 아프리카에 어몽어스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카테고리 있어. 있어. 저 형 호감이네. 저도 진짜 안 해본 티 너무 내고. 와, 형. 추정님 왜 그래? 혹시 디스코드는 있으신가요? 벌써부터 심리전 어때? 오, 나쁘지 않았어. 그 심리전이었어. 벌써부터 심리전 어때? 오, 잘하네 게임은. 나 진짜 나 안 밀려 나는. 아니 어몽어스 카테고리가 없는데? 어몽어스 카테고리 있어. 어때요? 내리면 있어. 내리면. 내리면. 스테어 근데 어몽어스 잘하나? 그렇게. 저 누구세요? 방금 말하신 분? 저 뜨뜨뜨뜨요. 아, 뜨뜨야 나 잘하지. 나 나쁘지 않아. 나 거의 약간 코난 삐리야 나. 오케이. 감난. 스테어 뭉치. 그래. 사고 뭉치. 아, 근데 완급 조절할게요 그냥 진짜로 국밥들밖에 없으니까 또. 아, 재밌어. 아, 또. 아 오늘 또 대회에서도 완급 조절 열심히 하다고 왔는데 아 오늘 피곤하네. 나 꿀탱탱 구독하고 왔어. 영상 다 보고 왔어. 어몽어스 똑같이 해줄게. 너무 어머 대박이네. 아 그래 내가 여기서 타이어 목소리 안 했지. 이거 인포돼서 스트님하고 뜨뜨 잡으면은 330만 잡는 거거든. 와 이거 대박이네. 어몽어스 했고. 아니 근데 이게 그 저 인포먼스를 그 몇 명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요. 두 명이 큰놀이. 두 명이 큰놀이. 인포야 인포먼스. 이거 두 명하고 비공개 방으로 해야 돼요. 인포먼스가 뭐야? 뭐야? 임포스터. 아니 그 임포스터가 원래 저번에 세 명으로 했었는데 두 명으로 합시다 그럼. 네네네. 네. 오케이. 아 스테 형님. 네네네. 두 명으로 해야 돼 두 명. 벤트 탈 줄 아세요? 아니 진짜 와 예 그게 뭐예요? 아 벤트 탈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그 있거든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서 이따 인포 걸리면 벤트 한번 타주시면 돼요 형님. 부탁드릴게요. 아니, 하수 같은 거 있어요. 하수 같은 거. 예 하수 같은 거 이따 타시면 돼요. 하수구는 예. 또 예 그쵸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저 진토피 씨랑 저 금수정 누나랑 진짜 남매예요 그러면 둘이? 네 저희 둘이 자매예요. 자매 아니야? 아 진짜 자매구나. 자매즈네. 네. 제가 동생 또삐가 동생이에요. 네, 와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피가 같아요? 네 리얼 자매. 지금 1, 2층에서 방송하고 있어. 와 대박이네. 뭐야? 아니 그러면은 저 누가 시청자 더 많아요? 또삐요. 아. 근데 혹시 아 진짜 혹시 근데 둘이 견제는 하나요? 아 근데 네, 존나예요. 아 그래 맞지. 선의 견쟁이니까. 진짜 맞지? 아프리카 근데... 너무하다. 자매 이간질 들어가 버리네. 여기서 또 다리 수를 따져? 아이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선의 견쟁이니까.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별풍선 조금 더 많이 받으면은 견제 들어가긴 해야죠. 아, 맞네. 그거 맞지. 그 둘 다 역캠 분들이세요 그러면? 아 저는 롤 해요. 아 열혈형님들도 공유 하나요 혹시? 네 열혈 너무 많이 겹쳐요. 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접점이 많네 자매끼리. 아 회당 부회당이 같거든요. 와. 아, 그럼 이거 혹시 죄송한데 물어봐도 되나? 약간 상대방 몰래 열혈형님들한테 쪽지나 카톡 보낸 적 있어? 연락처 준 적 있다 이런 거. 네 연락처 아 진짜 자매님들 그 궁금한 거 하나 더. 혹시 누구 네. 회장 컷이 더 높나요? 아 진짜 아 다잖아. 아 왜 그러니. 아 뜻다 아 미안
아, 미안. 또삐 또삐. 아하. 어, 아 서로 공유하시는구나. 서로 공유를 하시네 그래도. 아 저희는 비밀이 없어요. 오. 어떤? 비밀 있었으면 벌써 손절 찾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한 아 뭐야 눈깔 왜 안 들어와? 아니. 어 근데 그 어 근데 그 그거 어디 있어요 혹시 채팅 어디서 보셨어요? 자유 채팅방에서. 방 안 파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 눈깔 왜 안 들어오냐? 들어왔는데? 들어와 계시는데요? 와 들어왔구나. 어 죄송합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고딩님. 어 어디서 보나요? 혹시 그 코드? 한 번만 더 쳐보실 수 있어요 코드? 아직 방 안 판 거 아닌가? 아 코드 아직 안 났습니다 형님. 아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니 저희 밥 먹자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형님. 밥 먹어야죠. 예. 아, 다시 존댓말로 돌아간대. 아 뜻뜻이세요 혹시? 존대하면 될까요 코디? 말 편하게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좀 찐따라.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형님 저 빅을 좀 우산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좋더라고요 언니. 아 노래. 네. 아 근데 스트 형 영혼이 없는데요? 아 이제 강코르는 노래 안 내나요? 어 이거 이미 기다릴게 노래 좋다급인데. 아. 어 기다릴게는 어디까지 올라갔었어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가 저 뭐 그 음량 순위 아 순위요? 예 순위 60 몇 등인가? 아! 아! 맨 안에 60이요? 아니 형님 오. 아니 형님 그때는 근데 솔직하게 그 순위 올라가는 게 쉬웠어요 좀. 아 순위 올라가는 게 쉬웠어가지고. 예 지금은 아 지금 너무 어렵더라. 예 예,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순이 많이 못 올라가서. 하나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요? 예, 물어보세요. 모스키토는 몇위까지 갔었어요? 모스키토는 음량 발매를 안 했는데 음악 발매. 아, 이거 발매 안 됐어. 아,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예. 아, 220등이면은 이게 진짜 좋아. 이게 명곡이야. 죄송합니다. 아, 준영이 드디어 오셨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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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오 목소리 아 추경님이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 저희는 괜찮은데 예, 스트 형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아니 화 안 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 병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저 방제를 하고 들어가죠? 아 예. 네. 그 이거 코드 꼭 가리셔야 되고 코드 가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난입을 하죠. 예 그리고 닉네임 그 본인 알아볼 수 있는 닉네임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네 네 잠깐만 이거 온라인 잠깐만 온라인 이거 아직 방 안 판 거죠? 야 안 판 거 같아요. 안 판 거 방금 누구세요? 저 내가 목소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누구세요 방금? 방금 진토삐요. 아 오케이. 근데 언니랑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더 낮아요. 제가 아니 그 아니 두 분 다 저 경상도 분이신가봐. 네 맞아요. 대구 사람이에요. 어, 아 대구 사람이신가? 아니 자매인데 고향이 다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매인데 고향이 다르면은 좀. 와 사장이 서슴없이 패드립 쳐버리네. 아 그게 아니라. 야 대단하다. 그 여기 디스코드 화면 가리시고 왼쪽 위에 올려다 보면 이상호방 위에 자유 채팅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적어놨거든요. 이거 아 네네. 찍고 유출 안 되게 조심하세요. 예. 보이기 때문에 치워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서버 어디예요? 아시아입니다 서버. 아시아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서버. 자 코드 어디 나왔죠 코드 지금? 자유 채팅방이요. 자유 채팅방이요. 아, 기타. 저 국밥 아니에요, 님들. 단단히 잘못 알고 있네. 국밥 그 자체 어? 진짜. 아, 진짜 든든든든이잖아. 괜히 든든든이 아니야. 아, 나 죄송해요. 아이들 안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이닛네임 나쁘잖아. 나 눈깔이. 난 방송 끄고 진짜 연습 많이 했어. 조심해. 아, 이거. 왜 나 왜 마우스로 되지? 그거 ESC 누르고 아, 그 오른쪽 위에 그 옵션 창 누르고 조작 방식 바꾸시면 돼요.
그냥 키보드 마우스가 맞지 다요야? 네. 아, 너 오랜만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클릭으로. 저 아이디 어몽어스 귀신 인직입니다 저. 오케이. 아 닉 어디서 봤구나요? 닉 형님 메뉴 들어오기 전에. 아 너무 저 닉네임이 좀 틀딱같다 그래가지고 좀 닉네임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아 네 코트님 네. 닉 바꾸는 예. 것도 모르세요? 예예 예, 모르네요. 일단 제가 너무 처음 뵙는 BJ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조금 약간 예 예의를 네. 가려야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밉상으로 찍히면 안 되니까 예 얹혀가겠습니다 형님들. 예. 전자녀? 전자녀 껐어요. 근데 코트 형님은 지상이 목소리 좀 익숙하실 텐데. 지상님이요? 네네 지금 누구요? 어 안 익숙하신 아까 좀... 옛날에 코트 형님 방송에서 팔콘 펀치 날리시던 분 아아 아, 예. 예 자주 들어가죠 껐어 지금 잠깐만 몇 명 들어왔지 하나 둘 몇 명이야 이거 아 계산이 안 되네 어 박사장님 나가셨는데 아 저 안 들어갔어요 아예 아예 안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어, 들어갈게요 아니요. 어 뭐야? 첫판 박사장이 있는데? 제 강태준 제 짭이에요. 짭사장이. 아, 이게 코드 노출된 거 네. 같은데? 누가 코드 노출을 했어요? 지금 똥사장. 이게 똥사장으로 된 게 저예요. 똥사장. 어 벌써부터 어몽스 시작인가 이거 범인 색출하네. 박사장이 어 이거 누가 코드 노출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짭사장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짭사장. 똥사장 강태하면 안 돼요? 저거 강태 섭섭한 박사다 저. 섭섭한 사람은 강태희연 했는데. 안 보이는데? 이 어몽어스 꿀팁입니다. 캠을 정확히 시계 방향 6시에 두면 코드 딱 가려져요. 아 오케이. 아, 네. 아 근데 잠깐만 나 이거 어떡하지 코드? 코 아니야. 나 일단은 지금 아, 오케이 지금 좀 이따 가려야겠다. 뭘 범인이야. 뺏기면 되잖아. 나체로 있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위에 모자 끼는 거 어떻게 껴요? 나도 끼고 싶네 모자. 이 노트북 걸리다. 이거 현질해야 돼요. 200만 원짜리. 시작할게요. 현질해야 돼요. 현질해야 돼요. 아 바지 금지야? 어 방이 왜 안 들어가지지? 그거 뭐냐 아, 인포 안 있고. 어 뭐야 방이 안 들어가진다는데 또 섭섭한 박사장 또 들어왔다. 사회 형이 아, 강장 아니야? 오케이 강퇴할게요. 야. 오케이 섭섭한 박사장 강퇴하고. 쟤 또 들어왔네. 어떻게 알았지 근데 진짜? 저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네네. 네. 신호 예예. 예. 아 예예 예. 들어왔습니다 예. 아 이거 신검들이 안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저 진짜 저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족구이거 아. 시작할게요. 네. 네. 들어가면 디스코드 마이크 꺼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채팅도 꺼야 되지 않나? 저 인포스터는 채팅 봐도 돼요. 자, 디코 마이크 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맵을 한번 볼게요. 저 지금 식당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이 중에서 의심이 가는 멤버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는 그 임포스터의 그 무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창고에 가려고 하는데 크크루토삐가 좀 저를 따라오죠? 하지만 크크루토삐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임포스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임포스터 아닌 거 확인. 자 크크루토삐 예 어? 이거 배선 정리 제대로 안 했는데? 어 추정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일단은 채팅도 꺼? 눈만 눌러줘. 채팅을 왜 꺼야 되는 거야? 시차 어디죠? 어 뭐야 어디야? 제가 봤는데 어, 네네네네 제가 봤는데 이제 그 사회 쪽에 근데 제가 딱 그 인지 형이 나가고 제가 봤는데 시차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거 인지 형이에요 이거는 한 말씀 드려도 예? 될까요? 저는 크크루토삐가 예, 예, 많이 의심이 되네요. 아니, 왜냐면은 일단은 크크루토삐가 의심이 된다. 예, 일단 맵을 펼쳐보면은 거기 노란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선을 이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예, 앞에서 예. 서가지고 이게 막 멀뚱멀뚱 보고 있다 바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크크루토삐가 의심이 됩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죠? 왜 작업을 안 하셨나요, 토삐님? 왜 전선을 이으지 않으셨나요? 다 이었습니다. 저 손이 빨라가지고. 예, 일단 근데 일단 수채형 맞는 게 제 CCTV 다 봤거든요. 네네. 아, 근데 스테형이랑 테트였던 것 같은데 둘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테트가 친구를 안 했다라는 거는. 아니 나 같은 경우 잘못 봤을 수도 있길래. 근데 스테형은 맞아.
아니 나도 오늘 맞아. 나는 오랜만에 해서 맵을 키는 아니, 것도 몰라서 전구실로 가고 있었고 뜨뜨가 맞아 뜨뜨가 그쪽으로 돌아갔다니까. 아니 근데 어, 뭔 이거, 소리야? 아니 저, 저 봤잖아요. 나 그냥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거 전선 맞추는 그 퀘스트하고 있었는데 저기, 나도? 저 또삐 한마디만 할게요. 주갈 예. 노파 오른쪽 동선 탔거든요. 근데 지금 노파가 죽었어요. 그럼 주황색 갈색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둘 주갈 중이에요? 그래 맞다니까 주갈 노파 그러니까 저는 어 저는 추정님이랑 지금 전기실에 있는데 먼저 달고 한 명 천천히 찾아도 돼. 아 저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제가 카드 깎는 거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이게 제가 딱 그 맨 오른쪽에서 봤는데 해체를 오른쪽 그 끝에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인지형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니 나는 아니 나는 맵도 볼 줄 몰라가지고 오랜만에 못 봤는데 맵을 찾고 있었다니까. 그냥 죽은 다음에 맵 보는 거 공부하면 되겠다. 아 그거 맞네 맞네. 내가 아 그럼 맞네. 저승에서 아니, 공부하면 되겠네. 아니, 수영 아니어도 지금 시민이어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맵 볼 줄 모르면은. 아니 맞아. 아니 나는 이 교훈을 삼아야겠다 이거. 그럼 스트님을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위치가 어떻게 스트님을 처음으로 지목하신 분이 누구예요? 저 겁니다. 눈가루님. 아 가루님. 눈가루가 뜨뜨가 맞다니까. 그러면 스트님이 아니면 가루님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맞아, 이거 뭐 맞네요. 그럼 죽여야겠네. 스트형 죽이고 아니면은 일단 스트형 배 갈라보자.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게 애초에 예. 그럼 스트님이 불리하다. 안 돼. 아 그래 뭐 선동되면 안 돼. 선동되면 안 돼. 저 피해 실드 죽이죠. 스트형 죽어가지고 임포스터 질까봐. 와 아니 박사장 박사장씨 경고예요. 박사장씨 아니 이거 아니라 야 이거 타요형이다. 나 아니야. 나 CCTV 진짜 어디 썼어요? 혼자 보고 있어 혼자. 아니 애초에 시민 입장에서 죽이면 손해라니까. 왜냐면 이게 잘못하다 시민 가져가면 목숨이 끝나. 아니, 우리가 시민이 시민 입장이 아니잖아 사장아. 너 이름이 아 네가 확실해.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요. 진짜 왜 확실하냐면 내가 뜨뜨 범인 뜨뜨 눈가루 범인 아 아니야. 와 스튜 그냥 형 감정 추리하지 마 스튜 형. 아 그러면 감정 추리도 추리야. 감정 추리도 그럼 감스트 달아. 그래 이게 왜 아이 뜨뜨 진짜로 오케이 뜨뜨뜨신 다음에 맵 보는 거 공부하세요. 맵 보는 거 공부해야 돼 이거 스테어 똑바로. 아 이거 진짜 죄질이 크다. 죄질 크다. 시민이어도 이건 죽어야 된다. 와 맵도 안 보고 이제 감정 추리까지 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이려고 해? 봐봐 이거 맞잖아. 이거 봐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었잖아. 자 일단 저는 또삐님을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사람 죽이고! 마이크 끄셔야 돼요. 마이크 싫어! 싫다고! 끌게요. 죄송합니다. 진또삐가 맞아. 왜냐면 여기서 어? 추정또삐? 잠깐만 어 좀 무서운데? 또삐 좀 무섭다. 지금 제대로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보호막 제어실에 지금 왔습니다. 뜨뜨가 지금 하고 있고요. 뜨뜨는 일단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뜨뜨가 죽는다? 그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예 또삐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창고에 또 작업하는 게 있는데 명탕존 타요. 좀 약간 의심스럽네요. 보라색 지금 약간 예 뜨뜨는 또 여기 와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일단은 저는 바로 전선 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선 야무지게 이어줄게요. 싹 오케이 좋고요. 전선 이었고요. 자 작업을 안 하는 사람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 아 모가지 돌림 당했다. 아 이거 어디에요? 진짜 잡아야 돼 이제는. 어디지? 진짜 잡아야 돼. 거기 이거는 인포야. 진짜 잡아야 돼. 인포 두 명 남았어 이거. 진또삐님 네 왜 죽였어요? 아 뭐래? 아 저 진짜 시민이에요. 아니 또삐님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 또삐 얘기해보자. 아니 근데 또삐님은 아닌 게 애초에 아까 그 시민할 때 시민 입장에서 얘기한 거 또삐님 무조건 아니야. 동선이 다 어떻게 돼요? 뜨뜨님 같아요. 왜냐면은 동선이 존나 임포스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니, 전에 주갈노파 오른쪽 동선 같이 탄 것도 있고 존나 의심되는데 이거 감정출이 아닙니까? 아니 감성술이 아니야. 왜냐면 아까 동선이 같았잖아요. 아나 근데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뜨뜨 박사장 아니 나 동선 얘기하자. 일단 동선 왜? 얘기하자. 동선을 얘기하고 줄이 감정 줄이하지 말고 동선을 얘기하라고. 눈가루님이랑 근데 저 둘만 어? 죽었네. 아니야 나 전기 끄자마자 나 전기 키로 갔는데 전기 끄자마자 죽였대 임포스터들. 아니 뭔 아니 전기 꺼지자마자 키로 갔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 동선 얘기 안 해? 나 올라온 사람 만난 사람 없나? 아니 나 오른쪽 그냥... 아래로 일단 네, 내려간 다음에 궁금해요. 아니 제가 전기 끄고 나서 네. 솔직히 박사단님 의심했어요. 박사단님 에서 예, 예. 쳐다봤는데 열심히 미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뜨뜨님 같습니다. 이거 근데 뜨뜨님이랑 그러니까, 사연이 아니 무조건 하나 찍어야 돼. 무조건 하나 찍어야 돼. 아 나 뭐 하고 있었어 일단. 나 게이지도 올라갔잖아. 나 미션 한 다음에 나 아래쪽에서 그거 연료하는 거 한 다음에 기름통 간 다음에 다 다른 사람 일 끝난 거 그거 맞춰가지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안 돼. 에? 타요님은요? 타요님 동선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 타요형이 또삐님 의심했잖아. 안해. 이번에 여러분들 좀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 임포스터 드리라. 뜨뜨 타요 아니야? 네? 아 뜨뜨. 그러면 박사님 꼬리 자르네. 뜨뜨님 동선 아, 어떻게 되세요? 박사장 꼬리 자르네. 박사장 타요 의심한다. 아, 박사장 둘이, 꼬리 자른다. 둘이 타요. 뜨뜨님 타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타박이야. 타박이야. 내가 볼게. 타박 아니면은 타박 아니면은 이거 크박이다. 또박 또박. 진짜 아, 이건 이거는 무슨 미션 하셨어요? 어디서? 둘 중에 한 명 찍어야 돼. 아, 오른쪽 아래로 가서 일단은 그 뭐 그 네바 올리는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서 기름통 미션 하고 왼쪽 위로 가서 CCTV실 가는 도중에 그 친구가 떴습니다. 저 그렇죠. 기름 넣는 거.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시체 어디예요? 근데? 그니까. 뭐라고? 아 이거 박비다 박비. 박도비다. 시체 어디 떴어요? 아 저요? 한 쪽에 있었죠. 식당 바로 어디? 어디요? 감정이네. 식당 바로 밑에. 식당 바로 밑에. 네. 타연님 어디 계셨어요? 아 저 지금 5시예요. 5시요? 네. 타연님 시체 위치가 어딘데? 시체 위치 어딘데? 식당 바로 밑이래요. 12시 쪽? 그러면은 타요 형 5시에서 본 사람. 진도빈이 맞아. 왜 저예요? 저는 오른쪽. 진도빈님 친 적 있잖아요. 맞죠? 아니 이거 그러면은 진도빈님이랑 누가 팀인데 인포 두 명 남았어. 아 저 지금 디코 꺼놨어. 저 아니에요. 저 너잖아. 디코 마이크 꺼놨어요. 예. 개소리야. 아니 나 미션만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아 저 새끼 계속 뭐라 그래. 진도빈 타고 갈게 일단. 이거 타박이네. 이거 타박. 진도빈님 달고 왔대요. 아니 나는 이제 귀에 지금 DJ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기가 힘들어. 내 목소리를 내가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 정황아 그게 채팅친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뜨뜨는 거의 확실하고 내가 보기에는 뜨뜨또삐 확실하다. 이거 진짜 타이형 말이 맞다. 와 이걸 나 해다네. 와 맞다. 나 고장난 시계야. 그래 형. 맞아. 아 역시 일단 하나 들어가고. 어? 아니라고? 어? 이거 뭐야? 죽었다. 캡피로 왜? 아니 아니 내려가나요? 재밌네. 재밌어. 와 아니 타요형 믿으세요 여러분. 나 저형 잘하는 거 든든하다. 든든하다. 두꺼운 시험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걸 풀어냈어. 아형 근데 바까 타요로.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감정 추리하지 마. 아 진짜 감추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감추. 그러니까 감추지 마세요. 감추해 주세요. 마이크 끌게요. 이제 또삐가 아니었는데 왜 나는 또삐를 얘기를 했느냐.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시민이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었고 그냥 지나가는데 일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기를 했었고 근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일을 잘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예 어디서 이제 의무실이고 의무실에서 잠깐만 아 누구 또 뒤졌네. 여기 시체 어디예요? 어딥니까? 시체 어디예요? 시체 어디? 어딘가요? 그죠? 스테어 마이크 꺼져 있다. 스테어 어디가요? 스테어 형님 마이크 켜주세요. 스테어 형님 시체 위치 발견했습니다. 이거 제가 있어요? 예. 한손 있나요? 아 죄송한데 이게 제가 이거 누른 줄 몰라가지고 저는 카드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죽으셔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스테어 형 트롤한 거 같긴 해. 트롤한 거 같긴 해. 내가 보기에는 스테어 형 자작 절대 아니고. 아 스테어 형님 방금 전에 그 식당 밑에서 봤어요. 그 복도에서. 저도 봤어요. 저 정확히 어디 시야인데 어디 시야? 위치가 어디예요, 형님? 위치가 어디요? 저 위치 카드 긁는 관리실 저... 관리실. 아 관리실이 아, 아, 아마 올라가서 계셨을 거예요. 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이지상 씨. 네네. 그 동선이 어떻게 돼요? 지상이 저...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봤어. 갔어요? 어, 왼쪽으로 갔어. 봤어. 나 지상이 근데 봤어. 왼쪽으로 되게 늦게 출발한 걸로 왔는데? 그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보고 갔거든요? 맞아. 설명드리면 민검 K
흰, 빨 이렇게 네 명이었는데 관리실에는 처음에 들어간 게 검정이랑 민트가 들어가고 스태 형님 창고에 계셨거든요. 박 사장이 식당에서 약간 간을 보고 흰색. 저는 창고 안 들어. 난 도장 파악했어. 올라왔거든요 저는. 일단 저는 지금... 의무실에 있어가지고 저는 혼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의무실이요? 예, 의무실에서 저는 그 비커... 의무실이면은 11시 네. 11시 그 비피커에서 저 뭐 담았어요. 예. 네네네.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저... 처음에 저 얘기해도 돼요? 네네. 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이거 처음에 빨갈 검민초 흰이 똑같은 동선 밟다가 흰 검은 오른쪽으로 빠지고 초록색은 왼쪽으로 빠졌어요. 그럼 빨갈 민 중에 한 명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갈 민 같이 갔기 때문에 빨간색이니까. 제가 한 마디 했어요. 제가. 저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추정님 따랐고요. 추정님이 약간 동선 자체를 처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더라고요. 추정님이 맞아요 진짜로. 추정님 뭐라고 맞아요. 말이라도 해보세요. 일단 네. 오른쪽 동선은 저 혼자였습니다. 추정님 얘기해보세요. 추정님 만약에 추정님 무시 저기 뭐야 의심당하는 때 왜 편을 들겠어요. 아니 근데 추정님 지금 당황했다. 근데 추정님이 지금 스트님 편 들었나요? 네? 추정님이 저 스트님 편 들었어요? 한 번도 제가 어디서 봤는지 얘기해. 추정님, 오른쪽 위에 채팅창 혹시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지금 동그라미 뜬 거? 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채팅 한번 쳐보세요. 네. 투표했는데? 빨간색으로 뜨는데 이름이? 어? 왜? 이거 이모트는 빨간색으로 떠서 이거 채팅 치면 안 되는데. 수정님 뜨뜨가 근데 유도 신분이 네. 오지네 뜨뜨가 아, 잘하네 그러니까 그래. 지금 열펜 색깔처럼 빨간색 되네 회장님이네 야, 대답 안 했습니다 수정님 투표할게요 대답 안 했습니다 방금 말문 막히고 웃었죠 이거 근데 감카트님이 죽이고 모르고 리포트 눌렀을 수도 있어 모르고 아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아니야 추정님 아니면은 스태 형 의심하자 어때? 아니 디션 다 해주세요 혹시 모른다 님도 범인인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자꾸 뜨뜻한테 자꾸 우리가 좀 이렇게 물타기 당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 끌게요 수상하다 뜨뜻 아 또삐 저 의무실 다시 갈게요 제가 어몽어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게임은 저도 잘 몰라요 일단 미션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서 1인분만 하면 됩니다 여기 사람들 지금 많이 모여있잖아요 좀 무섭습니다 예 여기 타이오님 또 차오네 씨발 오지마 다운로드 할게요 자 이런 미션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맞나?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야 씨발 됐다 불 켜졌네 아니 이렇게 일마다 뒤지면 존나 노잼인데 안되겠다 이제 일 안하는 새끼들 좀 정치를 좀 때려야겠다 일을 안하는 사람들은 좀 정치를 좀 때려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일만 나눈가루 쫓아온다 오케이 도망가고 나눈가루 확인했어 자 일단 경크구요 자 일단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네. 나눈가루님 좀 예 좀 투표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벤트를 타는 걸 제가 봐버렸어요 봐보세요 아니 무슨 저글링도 아니고 갑자기 예 일단 투표부터 하고 갑시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눈가루 예예예예
방금 시체 뒤에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예, 저 코트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믿을게요. 네네네. 내가 죽였어. 진토핀이 달면 돼요. 아니 왜요? 확인했습니다. 저 왜? 자, 제 말 맞죠? 제 말 맞죠? 저 왜 저? 네.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자, 마이크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앞에서 바로 버러를 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예 얘기를 해야 되기 좀 약간 판을 뒤흔들라고 게임을 재밌게 해보려고 되도 않는 정치질 했다가는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꼭 할 말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삐가 쫓아오죠? 하지만 또삐가 쫓아오죠? 바로 도망가야겠죠? 예, 또삐입니다. 또삐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관리실 때가 지금 산소 여기 관리실에 있었잖아. 관리실에 이게 미션이 해결이 안 되면 또삐가 맞아요. 왜냐면은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임포스터의 무빙이었습니다. 전 바로 의무실에서 바로 존버하면서 좀 약간 좀 예 이렇게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야 관리실 지도 지금 퀘스트 해결 안 됐죠? 이거 100% 진토피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바로 얘기합니다. 이거 어디죠? 자 저기 또삐님한테 한 말씀 묻고 싶은데. 네. 이거 시체 예. 위치가 어디야? 저 또삐님 관리실인데 내가 왜 미션을 안 하고 저를 쫓아오셨어요? 약간 아, 저 동선 확인한다고. 동선 확인한다고. 아, 동선 확인하는데. 시... 네. 아, 저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말할게. 저 시체 위치가 일단 관리실인데 전기 키로온 거는 저 또삐님 받고 타요형이 좀 늦게 왔는데 이게 타요형이 내려오는 모션이었는데 나 누군지 알아. 누군데? 누구요? 투영. 만났었어? 뭔 소리야? 왜냐면 아까 전에 5시 쪽에 그 육각 있잖아. 그거 같이 하고 있었고 스태은 계속 쫓아오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쫓아갔냐면 네가 나를 죽이나 확인해 봤어. 근데 안 죽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말이 되냐? 내가 임포스터로 생각하면 죽이나 확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네가 임포스터 같아서 네가 나를 죽이나 확인해 봤다니. 근데 안 죽여서 난 안전하게 미션 했다니까? 이거 근데 뭐라고? 형 무슨 미션 했는데요? 나 이거 그 와이파이 달린데 여기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이게 위쪽에 그 저 이거 저 가운데 운동장 쪽이 저 위쪽에 이런 거. 저 동선 안 나와. 왜 다 아니 동선이야. 진짜 거기 있다니까. 아니 형님 홍길동이세요? 12시 갔다 5시 갔다. 와. 형님. 아니 그러니까 나 저 와이파이 있는데 그거 했는데 그 다운로드 다다단 다다단 그거 하니까 갑자기 저 디스커션 이렇게 하면서 이거 걸렸다니까. 어 근데 인증님 오늘 처음 왔는데 저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을 리가 없는데. 처음 아니고 죄송한데 두 번째네요. 죄송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알만은 해. 근데 알만은 그럼 스트님 아니면 근데... 또삐님인가요? 난 조직에 좀 의심하고 있긴 해. 시체가 어디였어요? 시체가 관리실이요. 어디 관리실. 저 원래 타요형 의심했는데 타요형이 이게 안다 해가지고 나 위에서 더 내려온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타요님은 동선 어떻게 되세요? 관리실이 몇 시야? 관리실이 형 그 식당 바로 내려오고 어디서 그 지도 보는데 지도 보는데 거기어도 스테 형이 그거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거 박 사장님 자작일 수도 있잖아. 그거는 왜 간과해요? 나는 전기 켜고 내가 이거 살인 나서 오른쪽 동선으로 갔는데 딱 죽어 있던데. 코트님은 절대 아닌 게 한 명 보냈기 때문에. 네네. 코트 형님은 거의 아니고. 아니 애초에 내려가서 진토비님 관리실에서 미션하는 척인지 미션하고 있는 거 봤고 코트 형님도 거기 있다가 갑자기 왼쪽 위로 올라갔죠. 코트 형님. 아 근데 이게 개인 미션이죠? 예. 예. 아 그러면 또삐님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또삐님이 좀 의심이 많이 가긴 합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명백하게 그냥 시티즌이고요. 네네. 이게 근데 다 밑에 겹쳐져 있어가지고 타형님 근데 어디 계셨어요? 근데 나도 나 원래 타형 의심하긴 했었어. 아니 내가 봤을 진또삐 씨 맞아. 왜냐면 사람이 이게 그쪽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범인이면 막 다른 사람 다 의심하거든. 맞아요. 그리고 방금 약간 좀 정세 가는 듯한 느낌 살짝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약간 찐텐이었구나. 아니 또 감정인가? 이거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아, 저 진짜 아닌데? 저 또삐님 한번 골라볼게요. 또삐님 아니면은 지금 스태형이 뭐라 가는 거야? 스태형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아니 나 아니면 나 찍어 진짜. 이거 근데 타연님 같은데 뭔가? 진토삐 씨 맞아, 진토삐 씨 맞아. 저 아니에요. 아니, 무빙이 약간 임포스터 같았어. 이거 추장님의 유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스태 형이지 뭐. 추장님 뭐라 그랬어? 아씨. 나도 아닌데? 아 이거 좀 무섭네. 아 또 진토삐 다시는 의심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타요님. 타요님이랑 같이 다녀봐야겠다. 타요님이 그래도 제일 의심이 안 가거든 여기서.
타연이 밑으로 내려갔어. 6시 방향으로. 타연님이 여기서 일로 빠졌고. 네, 타연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미션을? 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구나. 오케이, 몰랐어. 저 미션 내가 처음 해봐가지고. 어? 와! 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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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들어볼게. 자, 들어볼게. 잠깐만. 알았어. 자, 흥분하지 말아봐. 자, 흥분하지 말아봐. 알아, 있어봐. 아, 조용히 해봐, 둘 다. 자, 박사장.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코딴이 진짜 알아들은 게 봐봐. 진토삐 몰아간 거 누구예요? 진토삐니 몰아간 게 스테형인데, 진토삐니 시민이었잖아. 네. 내 앞에서 죽였다니까 스테형이. 와 진짜 대박이다. 오케이 스트 얘기해봐. 아니 와. 저 같은 경우는 어디면 여기 저 이 우리 넷이서 모여있다가 나는 옆으로 빠지고 셋이서 올라갔다가 지금 이 사건이 벌어난 거야. 그쵸 형님. 벌어난 거야 이 사건이 벌어났어. 오케이. 근데 두 명이서 있는데 나를 안 죽이더라고.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임포스터인데 그 순간 박사장 씨가 저 타이어를 몸을 두동강 내면서 보라색이 삭제됐어. 진짜 나 이거 만약 뻥이다. 아프리카 탈퇴야 진짜. 아프리카 탈퇴한데. 오케이 그럼 박사장 고를게요. 아 유튜브까지 걸어. 아 진짜 유튜브까지 걸면 내가 유튜브 걸어. 유튜브까지 다 걸어. 그냥 아 걸었어. 의심되는 게 봐봐. 진짜 박사장이야. 박사장 마지막 또삐님. 명언 한번 들어볼게요. 저 유언 한번 들어볼게요. 예. 또삐님이 처음에 네. 시민이었는데 몰아간 게 인지기 형이야. 맞아. 근데 인지기 형이 이거 죽이고 나서 리포트를 못 누르고 온 거야. 내가 기름 미션 하다가 위로 올라갔는데 그 시체가 있어서 내가 먼저 눌렀어. 진짜로. 아. 나 믿어줘 형님. 진짜로. 아씨 누굴 뽑아야 돼? 아 잠깐만 나 미치겠네. 나 기름 미션 하다가 타이어 형이랑 인지기 형이랑 둘이 올라갔는데 의심스러워가지고 나 원래 타이어 형을 의심했는데 어 뭐야? 근데 스트 형이 죽이고 나서 리포트를 못 눌렀어. 그래서 내가 눌러가지고 내가 바로 이거 진짜 이거 형이 알아서 판단해줘요 진짜로 제발. 그러네. 아 근데 좀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박사장이 좀 약간 얘기를 할 때. 예. 자 원래 범인들은 저렇게 세세하게 요즘 범인들은 존나 빡세. 요즘 범인들은. 아 범죄자라 형님.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형님 이거 봤다가 알면 아니 돼. 박사장이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진술이 일관적이고 굉장히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에 정확합니다. 진짜, 예. 이거를 진짜 아니, 범죄자 지금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쉬운데 이거 진짜 이거 개 쉬운데. 아 또삐님 12년대 의심하고 인지기 잘하 그런 의미로 저는 바로 귀신 인직을 고르겠습니다. 아니야 그래. 형 진짜 아 귀신 인직 얘기할 말 할 말 있습니까? 80초 남았습니다. 아 진짜 발론으로 해주세요 진짜 스태형님. 자 맨 처음에 아까 진토피씨 걸리기 전에 타요가 저한테 이랬잖아요. 스태형이 나 계속 따라왔다고. 근데 타요가 그때 나를 안 죽였어. 그럼 타요는 아니고 타요가 죽었으니까 일단 범인이 저 아니면 박사장 맞잖아요. 맞죠. 근데 박사장이 저를 죽였어요. 그냥 근데 난 이게 없어.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어. 제가 어떻게 죽여요? 아니 죽였으면은 형님 말 못하시죠. 마이크 끄고. 근데 버듯이 이제 아 근데 이게 진짜 들숨날숨 하면서 살아계시는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두 사람의 그 이제 그 진술을 들어보니까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인 박사장의 말이 좀 더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계정 걸고 유튜브를 걸린다 그랬는데 이거 약간 자기 아니, 말을 좀 더 믿어달라. 그러니까 좀 약간 그래 말에 대한 약간 그 뭔가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어? 잠깐 박사장 약간? 아 근데 저는 전 증거가 다 있잖아요. 봐봐 또 아니 형님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 또삐님 무고한 시민이 죽었는데 그게 의심하던 게스트 형인데 와 진짜 이거 진짜 아 네 와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어몽우스 게임은 자 아니 쉬운 싶어. 건데 아 예 어몽우스라 게임은 무고한 시민이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와 왜냐면 아니 그렇지 이거라니까 형님. 와 네, 진짜 네. 와 너무 다행이다. 와 진짜 제발. 와 와. 아니 코트님 왜 이렇게 황제 국밥이야 진짜. 리얼 국밥이네. 코트 형. 우리가 국밥이란 말이야.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를. 아니 박사장 아프리카 탈퇴에 딱 이거 말문 막혔었는데 그 팀을 빨리 이거. 나 거기서 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나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 인포니까 그 동선을 다 알고 있지. 그래. 본인이 죽였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네. 재밌다.
재밌겠다, 재밌어. 아, 힘지구만 아주. 어? 도피, 도피, 도피! 박사장, 박사장! 어디세요? 님! 와, 진짜 박사장! 와! 아, 왜 그러세요? 저기 뭐냐, 그 탄소 터지면 가는 곳 있잖아요. 그 CCTV 뭐냐, 중간에 말고 그 오른쪽에. 그거 혹시 뭐 이름이 뭐예요, 방이? 산소, 산소? 아니 근데요, 솔직히 저희가 의심되는 게요, 제가 발견했으니까 한마디 됩니까? 어,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제가 식당에서 좀 늦게 출발했어요. 슬쩍 다 보고. 그리고 네네.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밑으로 내려,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거 확인하고 제가 출발했는데, 그, 문가루님이 죽어 계신 상태였고, 든든든든이가 이렇게 미션하는 척 거기서 있더라고요. 예? 뭔 소리야? 아니, 미션하는 척이 아니라. 저 유튜브 한 걸 띄워줘도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래서 그런 거 같았어요. 맞는 게 오른쪽에 두 명 들어갔고 그때 형한테 저가 처음 첫 바따로 드실 때 저 형님 그냥 동선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른쪽에 아니 나는 그냥 생선 먹고 있었어. 나 미션하면서 저도 뜨뜨님 임포스터일 때 약간 동향을 살폈는데 저분 약간 녹봤고요. 그냥 그 대교하듯이 그냥 바로 킬 따버리고 유진이 식당 쪽이래. 식당 쪽이라 그랬죠? 아니 식당 쪽 아니고 그 오른쪽에 내려와서 그 산소 공급실. 아 산소 공급실. 어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동선 뜨뜨가 그쪽에서 나오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 나 그러면은 나 새우탕 국물이 아직 남았으니까 나 순순히 죽음 받아들일 테니까 나 만약에 아니잖아. 그러면 진짜 무조건 진또삐랑 타요 죽여. 그럼 아니 왜? 왜? 아 튜닝이구나. 아 죄송해요. 나 봤는데 뜨뜨는 거기 산소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3시에서 나왔어. 아 진짜로 만약에 나를 죽여도 돼. 근데 나 안 돼요. 나 돌아간 사람 누구 죽였어? 아 잠깐만. 이거 없는데. 아니 형. 어? 벤트 타고 항해실 갈 수 있어. 위에서 무기고에서. 아 근데 시체 위치가 거기가 아니잖아. 내가 만약 식당 쪽이었으면 벤트 탔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아니지. 산소실에서 무기까지 따고 무기고 가가지고 벤트 탔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뜻대 형밖에 없어. 저 말이 맞다. 그래, 저 형 싹 국밥이야. 그래. 보내. 오케이. 자, 뜻뜨님 투표했습니다. 나 죽을 테니까 나 몰아간 사람. 아 잠깐만, 이거 결정하고 가. 나 몰아간 사람 두 명 딱 골라. 나 아니면 누가 죽을 건지. 타요. 공고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늦게 출발해서. 아니면 타요님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이거 뮤진님 안 죽을 거야. 뮤진님 자작일 수도 있어. 자작. 아 그러니까 맞아. 아니 제가 되게 늦게 내려갔어요. 아니 내가 죽을게. 뜻대형 아니면 나 죽여. 아니 그리고 지상이도 죽이는데 저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분 누구예요, 여자분? 뮤진님 아니야? 뮤진님. 아 뮤진님 무조건 맨 처음으로 아 첫 바다로 죽여줘. 제일 먼저 얘기 꺼냈어요. 왜냐면 자작이잖아. 자작 거의 자작일 확률이 높아. 아니 근데 아 그러니까 뜻님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니면은 무조건 저 사람 죽여. 책임져야지. 와, 인정? 국밥이네, 나 죽을게. 아니 나 진짜 나 죽을게. 나 만약에 아니면 저 사람 무조건 뮤진님이랑 지상이 죽여버려. 진짜 알겠어? 어! 날 왜 죽이려고 하다! 나 억울하고 억울이야! 죽여버려! 와! 와 계속 와 진짜 뮤진 어딨어 뮤진 스튜는 뮤진 추정님이 따라온다 또삐 따라오고 뭐 미션 때문이겠지. 이건 비밀번호 몰라 내가. 나 원자로 있고요. 어어어 또삐 씨발 어. 아닌가? 어? 아 진짜 경크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뜨뜻이 죄송해요. 타요님 방금 죽은 거 저 시체 봤습니다.
근데 어디 왜 신고 버튼 안 누르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나 잘 몰라. 너 코트 씨? 네네. 족구의 검 왜 살인하는 데 썼어? 자상님. 그 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자상님이면은 자상님 맞아요. 왜냐면 저랑 그 타연님 죽은 시체를 제가 봤었는데 거기에 지금 검은색 그 몸뚱아리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격자인지 살인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저를 이렇게 몰아간다? 바로 자상님이죠? 근데 팩트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트씨가 코트씨 맞죠? 코트형님이 예. 시체를 봤는데 저가 내려오는 걸 보고도 안 눌렀다 리포트를? 말이 된다 생각하시죠? 리포트가 죄송한데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리포트가 좀 멀리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장님 말을 더듬으시는 게 좀 수상하긴 한 것 같아요. 자상님이 좀 약간 오바를 하시네. 아 근데 저가 진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뜨뜨 형은 제 잘못이 맞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헷갈리네요. 아 예예 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는 이거 또삐님 아니면 자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 또 떠나왔냐? 아, 왜냐면은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을 제가 두 명을 봤어요. 일단 자상님이랑 또삐님이었는데 또삐님은 일단 아까 한참 전에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죽었을 때 타연님 죽었을 때 그 부근에서는 또삐님의 시체 그 또삐님을 못 봤어요. 근데 자상님은 봤단 말이죠. 예. 어디서요? 저래? 그 타연님 시체 있는 데서요.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 무슨 전기실 같은 데였어요. 무슨 전선 존나 그렇죠. 많았었고.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빨강님이랑 그 또삐님이랑 추장님 계시죠? 네. 관리실에 두 분 계셨잖아요. 네, 빨 추장님이랑 또삐님 그 관리실에 두 분이서. 저는 일단 바로 자상님 투표를 할게요. 일단은. 예. 관리실에 두 분. 아 한마디만 들어. 아 이거 말 좀 들어줘. 인지기 형. 네네. 저 식당 끝나. 아 저 형 자꾸 나 찍는다니까 수영 자꾸 나 찍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아 그만 먹고. 아, 이거 박사장하고 지상이야. 박사장 지상 수고. 아 자상님이야 아, 지상님. 국밥짓 한다고. 아 저가 국밥짓 했어요. 아니 동산부터 다 얘기하고. 저가 이제 식당에서 내려갈 때 관리실에 네. 빨강님이랑 네. 핑크님인가 두 분 계신 걸 봤어요. 네. 보고 창고 쪽 저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내려가는 걸. 나 그쪽으로 네. 안 갔는데. 아, 저 관리실인데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거죠? 저 검정이 말하는데. 지상님 지상님. 지상님한테 아닌데. 지성님과 껌님 아니에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저는 제 목격설은 타연님의 시체가 반동강 나 있었고 이제 저는 미션하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지상님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케이. 이거 한마디 할게요. 네. 네네. 코트님 계속 일부러 제 말 막으시는데 아 저 말 막은 게 아닙니다. 아 말씀하십시오. 저는 일단 투표했고요. 저가 리포트 띄었잖아요 코트님. 네네. 난 지상이 찍었어. 저가 리포트 띄었는데 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다음 턴 코트님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뭐야. 근데 나는 코트님일 것 같은데 먼저? 아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인지기 형님이 국밥집 테스트 지금 한 그릇 말아 드셨는데 형님 지금 세 그릇째예요. 제발요 형님.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새끼를 지금 다 쳐드셨어. 저는 아까 제대로 했고 저는 아까 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코트 형님이 저희 어차피 범인은 박사장. 어? 어 나 안 찍었네. 어 다행이다. 아 너 알 수가 없어 너무. 어? 어? 아, 내가 트롤즈 됐네. 말을 마이크 꺼주시고요. 일단 제가 다음 판에 몰릴 확률이 좀 높네요. 그럼 누구지? 아씨. 아, 내 말에 신뢰가 깨졌네. 아씨, 좀 더 자세히 볼 걸. 아씨. 어어어어 인지기 나 죽인다. 인지기 나 죽이러 온다. 인지기야 나 죽이러 온다. 봐봐. 나 죽이러 온다. 나 이거 죽이러 오잖아. 이거 봐. 나 죽인다니까. 나 죽이러 온다니까. 바로 도망가죠? 또 삐으니까 안 죽이죠? 뭔가 이상해. 진또 삐으니까 나 안 죽인다. 진또 삐으니까 나 안 죽인다. 맞아. 아닌데? 나를 보려고 한 건가? 시차 어디에요? 아, 일단 전판 죄송합니다. 항해실이라고? 네. 일단은 코트 형님 아니에요. 코트 형님은 제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아 역시 아니 근데 나는 저를 안 죽였어요 진짜로. 그 예. 저기 국밥 감사트님 네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사고 터지고 제가 너무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감스님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저 미션 안 하러 가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인폰가 하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족구의 검이 계시더라고요. 스트씨 약간 죽일까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스트씨
네네. 저도 사실 당신을 좀 의심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자꾸 쫓아오길래 또삐님이 보이길래 또삐님 있는 데서는 안 죽이겠지? 그래가지고 잠깐 서 있으니까 그냥 어리버리까더니 제 옆에 서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시민인지 임포스터인지 저는 또삐님 아니면은 예 스트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저는 근데, 뭐냐면 저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그 코타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아닌가요? 아니 아니 저 저는 아닌 저는 스트를 도망갔어요. 스트가 날 쫓아오길래. 에? 난 인지기가 아. 날 죽이려고 한 줄 알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미션을 하려는데 이 판은 따라가 보자. 근데 코트 형님이 저를 안 죽이더라고. 왜냐 코트 네, 형님 맞아, 왜 따라갔냐면 지상님이 나 아니면 코트 형님이 맞다 이렇게 하고 죽었으니까 코트 형님이 따라가 봤어. 근데 코트 형님이 임포스터여도 날 죽일 수 있고 안 죽여도 되고 그 자기 마음이잖아. 그 인지기가 맞잖아요. 지금 나를 죽일 각을 몇 번 봤었어. 내가 시민이었고 인지기가 임포스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를 죽일 각을 몇 번 봤었는데 안 죽이고 있었던 게 또삐님 때문이었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인지님이 얘기한 거 들으니까 이제 알겠네요. 인지님은 저랑 아니. 시민입니다. 근데 어 그쵸, 그러니까 그쵸. 지금 맞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 제가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민트랑 갈색이랑 저랑 계속 그 오른쪽 쯤에서 뭉쳐 있었잖아요. 맞아.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끼리 아니 왜냐면 노란색은 어 노란색. 그러네. 또 삐님 말이 맞네. 아니 우리 셋이서 연합을 합시다. 진짜 의심해요. 왜 갑자기? 아니 그럼 좀 했다가 제가 왜냐면 난 시민이거든. 왜 자기들끼리 침묵트라고? 예? 근데 저 근데 이거 추정님이 자기가 죽여놓고 인포 바로 눌렀 아 리포트 바로 눌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노란색은 계속 동선에서 안 보였고. 자 일단 팩트는 뭐냐면은 아니 감독님이랑 나랑 마지막에 같이 자 일단은 일단은 팩트는 뭐냐면은 스트님이랑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건데 만약에 인포면 제가 왜 리포트를 해요? 맞아요. 아 근데 좀 잠깐만 좀 이거 민트 상식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민가 아니야 이거 무조건 노빨이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까 너니 혹시 아까 지상님 저기 했던 거 정말 죄송하고요. 제 추리가 좀 틀렸던 것 같고 정말 죄송하고 스트님이랑 저랑 또삐님이랑 셋이서 같이 있었고 이제 뮤지님이랑 추정님이랑 이렇게 계셨다는 맞아. 건데 두 분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아닌 이유로 동선 어떻게 되시는데요? 같이 찍어놨어요. 저도 추정님을 못 봤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추정님이네. 추정님 못 봤으니까 나도 추정님 모를게. 아니 추정님이 약간 좀 아닌 것 같아. 되게 억울해하긴 해. 되게 억울해하긴 해. 저는 위진님을 좀 더 몰아가고 싶은 게 추정님이 방금 굉장히 목소리 톤에서 억울함이 보였어요. 예. 아 그건 감정의 호소잖아요. 여기 백상 예술 대상도 아니고. 아 감정의 아니, 호소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을 딱 했어요. 왜냐면은 사부가 터졌는데 왜 두 분은 그러면 미션을 하러 안 가셨어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미션을 안 하셨어요? 그냥 몰라가지고 안 한 걸 수도 있어. 지금 저희가 몰라가지고. 자 일단 개인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뮤지님 뽑을게요. 난 추정님. 전 좋고. 일단 둘 중에 한 명이야 무조건. 어, 네. 둘 다 할 수도 있어. 자 과연 제발. 야 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지. 일단 추정이 무서워. 저 추정 봐봐. 지금 혼자 있잖아. 아니 또삐도 무서워. 아니 잡아. 인직이랑 나랑 다녀야 돼. 지금 스트랑 나랑 다녀야지.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해. 스트랑 나랑 다녀야 되고 일단 제가 이거 할게요. 미션하기 좀 무섭네. 어? 추정이 하나 죽인나? 아니지? 오케이. 인직이 지금 약간 목격자고 그럼 내가 미션 하고 있을 때 인직이가 계속 따라다녀 주면 되기만 할 텐데 이게 지금 알 수 있으려나 인직이가? 예. 자 이렇게 해서 땅. 그렇지, 추정이네. 그렇지. 인직님, 여보세요?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인직님. 네? 인직님 아니죠? 전 아니 잠깐만 여기 지금 코트 형님이랑 어떤 색깔이 같이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어 그거를. 그니까 추정이 언니가 벤트 탔어요. 제가 봤어요. 벤트를 제가 탔다고요? 아니 벤트 타는 거 제가 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벤트 타는 거 봤어요 제가. 아니 저 그냥 이거 진짜? 추정님 닮은 데요. 아니 못 내리나 이거 미치겠네. 오빠 이거 저 믿으세요. 이거 추정님이 벤트 타는 거 제가 봤어요. 아니 이거 맞아 추정님 맞아. 왜냐면 또 이거 마지막이에요. 아 맞아 이거 추정님 맞아. 인직님 잠깐만요. 맞아. 인직님 누르셨어요? 이거 리얼 병크예요. 맞아 이거 맞아. 아니 박스 하세요 박스. 하는 거?
봤어요. 맞아. 제가 벤트 당한 거 봤다니까요. 내려가고 그 죽이 맞아. 당신 임포스터야. 왜 죽였어? 왜 죽였어요? 아 미안해요. 벤트 쇼 하라고 해서. 어 근데 나 벤트 당한 거 못 봤는데 그냥 탔다고 얘기한 건데? 아 나 못 봐. 와 나이스 나이스. 어 스트님 감 좋았어요 방금. 아유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 아니 너무 좋았어. 유언 왜 안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뜻도 아, 억울하게. 아니 근데 코트 형님. 예 예. 아 저 들어가는 거 봤잖아. 들어가서 저 그 리포트 누른 건데. 아 지상님. 예. 미안합니다. 아니 코트 형님. 예. 리포트 누르는 법을 몰라.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코트 형님 걔 국밥이니까 중재하지 마세요 당신. 알겠습니다. 판사인 것처럼 거기서 재판봉 휘두르지 마세요 진짜로. 와 나 진짜 와 이 본인이 개국밥이면서 이거 판사가 돼버 판사 코스프레 하는 거 소름 돋아버려. 아 저 나가졌는데 저 다시 들어갈게요. 어 나가졌다는데요 코트 형? 예 저 지금 들어갈게요. 아 한 명 강퇴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빵해야 돼요. 제점 아, 아니에요. 한 명이 이거 어, 인포 두 분이 인포 두 분이 나갔는데 인포 두 명. 저기 어머스 귀신 이제 끼리는데? 이거 뭐야 누구야? 인포 두 분 나가면은 그거 돼요. 나아 와 둘이었네. 와 지렸네 방금 어머스 귀신. 아니 그 어게인 플레이 어게인은 눌렀는데 튕겼습니다. 뭐야 잠시만요 저 나왔다 들어. 안 움직여진. 이거 원래 잘 튕겨요. 예. 어 이거 강퇴 시켜야 돼요 이분. 이거 누가 아직 빠르네 타요 형 유출된다 보다. 이 코드가 유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 유출됐다. 그 키마면을 가운데 6시 방향이다 놔두면 안 보여요 님들아. 네 6시 네. 방향 꿀팁이에요. 다 꿀팁이고요. 제가 오늘 탱탱이 오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탱탱이가 그렇게 잘하나? 탱탱이 왜 안 보여? 진짜 잘해요. 진짜 완전 잘해요. 진짜. 거의 원탑? 아니 진더비 논리적인 척하는 것도 약간 역겹네. 맞췄죠? 다 맞췄죠? 자 저 들어왔습니다. 자 저 들어왔어요. 한나 한 번에 안 하는데? 한나 누구지? 어 스트님 안 들어오시죠? 추장님 수영 여기 있잖아. 아니 저 안 들어요. 저 있는데? 추장님 누구 안 들어왔지? 아 추정님이 안 들어오셨네. 추정이 없어 추정님. 어디갔어? 스트님 이거 코드 좀 보내주시면 안돼요 메시지로? 아 그 디코에 있습니다. 그 자유채팅방에 자유채팅방 예 디코에 자유채팅방 클릭해보세요. 그럼 바로 위로 좀 올리다 보면 놀아줘 마이펜 밑에 계속 올리다 보면 놀아줘 마이펜. 아니 여기 아 그래? 아 근데 추정님 좀 약간 아까 감정이 호소하길래 어 아 그래가 좀 미안하더라고. 와 나 소름 돋았잖아. 와 근데 게임하면서 신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아? 리얼 억울한 손이더라. 그치 아 게임하면서 신텐 나오면 안 돼 이거 약간. 아니 근데 무서워서 게임 하겠나 이거. 근데 안돼 소름 돋는 거 신텐 나와야지 위치 또. 소름 돋는 거 자작이었어. 자작인데 신텐했어. 와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것도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개인 자유채팅방에 디스코드 자유채팅방에 한번 보내달래요 제가 그럼. 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수정님. 제가 디코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수정님이랑 또삐님이랑 자매냐고요? 네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낚시다 낚시 맞아 이거? 저 아닙니다 짭이다. 수정님 맞아요. 아 저예요 아니 왜 있네 왜 이래. 아 일부러 했구나. 너무 억울해서 그랬네. 억울해서 아 위드님 아까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채팅창 뺄게요. 자 다 형들 저 귀 좀 팔게. 와 지금 누가 내 욕하나? 존나 간지럽습니다. 예 오디에 간지럽고요. 상부 엔진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미션들을 너무 안 해 다들 보니까. 미션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안 죽고 싶어가지고 미션들을 너무 안 해요. 미션은 해야 됩니다. 예. 미션은 하고 하부 엔진 가서 미션 했죠. 미션 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트롤이야. 전기실에 지금 미션 3개인데 저 이거 하다 뒤질 수도 있거든요. 자, 하지만 스티우는 뮤진. 제가 봤을 때 일단 무조건 막 그 시민이죠. 예, 시민이죠. 바로 왜냐면 벤트를 탈 수 있는 어? 어? 경크요. 선생님들 경크입니다, 이거. 네. 오셨나요? 누군가요? 이거 제가 그 죽은 죽인 장면을 못 봤는데요. 네네.
호트님 벤트 왜 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전기실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박 사장님이 거기서 미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죽었거든요.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하고 저는 전기실에서 미션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기실에 뭐로 입장하셨죠? 벤트로 입장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저 뮤진입니다. 아 당신 무서운 사람이네. 호트님 동선 아니에요 동선. 예, 제 동선 말씀드려. 전 상부 엔진 가가지고 상부 엔진에서 네. 미션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하부 엔진으로 간 다음에 바로 전기실로 저는 그러니까 C자로 돌았어요. C자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C자로 돌았습니다.